안녕하세요. 백주방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체편 두 번째 시간이죠. 취업하고 나서 승진하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저희들이 아이템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적절한 매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매장은요, 두 가지로 구분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별로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직무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어떤 거냐? 일하는 시간에 관련된 건데, 이게 정직원이냐, 아르바이트생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좀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직무별로는 뭐 크게 주방과 홀파트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취업을 할때 알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원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직원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책임자를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직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홀로 시작을 해야 되나, 주방으로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사실 주방부터 일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음식점에서는요, 홀에서 일하다가 주방을 도와주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반대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홀을 도와주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되게 작은 매장에서의 얘기고요. 규모가 큰 매장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직원으로 하되 주방 직원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일 배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명이나 5명짜리로 운영을 할수 있는 30평 이하의 매장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예산도 그렇게밖에 없고요. 근데 가끔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좀 괜찮은 매장 같아서 굉장히 큰이 11명짜리로 운영되는 요런 한 80평대 되는 매장에서 일을 한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오픈하고자 하는 그런 규모에 맞는 매장에서 일해야겠죠. 보통 30평 이하의 매장을 하실 거라면 5명, 적어도 4명 이하로 운영이 되는 매장에서 일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많은 매장은 시스템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톱니바퀴의 하나의 역할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많은 걸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매장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바쁜 매장보다는 적당히 바쁜 매장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바쁜 매장은 되게 이 몸적으로 성숙을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차근차근 배우기는 어려워요. 아니면 그렇게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두 배의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왜? 출근 전에 더 많이 하고 퇴근하고 남아서도 더 많이 하고 브레이크 타임도 쉬지 않고 더 많이 하고 이러면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매장을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대체로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이 돼요.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는 여기서 1시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편차가 있고요. 저녁 장사만 하는 데는 오후 4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까지 하거나 이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은 12시간 스케줄로 돌아가고 있고요. 되게 간단해요. 오픈을 딱 하고 나서요. 준비하고 장사하고, 점심, 저녁 준비하고 장사하고, 마감, 그 다음에 식재료를 주문하는 걸로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취업을 해서 내가 관리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관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관리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1번, 조금 더 일찍 출근하고 2번, 조금 더 늦게 퇴근하면 됩니다. 물론 일이 다 끝났는데 굳이 더 남아있을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일이 안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끝까지 남아서 마감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식자재 발주가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러면 식자재 발주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아낼 수 있겠죠?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열심히 적어두시는 거예요. 출근은 왜 일찍 하느냐? 여러분이 초보 창업자라면 출근해서 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미리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 말고 다른 일거리가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업무가 파악이 되겠죠. 이래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곧 책임자가 됩니다. 이 책임자가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주로 대표가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하는 일들이 보통 뭐냐? 이것저것 뒤치다꺼리 하고, 기본적으로 누가 빵꾸 내면 때우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명이 운영되는 매장인데 한 명이 일을 제꼈어요. 그러면 직원이 열심히 해야 될까요? 사장이 열심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장이 빠진 직원 몫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빠진 사람 인건비를 사장이 벌잖아요. 그죠? 물론 나머지 직원 한 명도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만큼 열심히 일해주면 당연히 고맙겠죠? 돈도 더 챙겨줄 수 있을 거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책임자가 되면 이 얘기는 뭐냐? 야, 나 이제 좀 쉴라니까 너가 좀 내일 좀 대신해줘. 난 시간 좀 가질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힘이 조금 더 세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장님, 제가 차라리 사장님이 아예 안 나올 수 있게 주방 알바랑 홀 알바 파트 조금씩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시간을 많이 내드릴게요. 내가 매장을 메인으로 운영을 할 테니까 사장님은 시간을 좀 가지세요. 휴무를 좀 가지세요. 이게 사장 입장에서 엄청나게 달콤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나 대신 더 일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챙겨주는 사장도 있고 안 챙겨주는 사장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보답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의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많이 배우는 건 둘째치고 이 사장한테 뭐가 생기죠? 일정한 안정적인 수익과, 물론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에요. 사람이 안정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좀 되거든요. 안정적인 수익과 나한테 시간이 좀 남아요. 그럼 뭐 할까요? 해외여행 갈까요? 놀러 갈까요? 여자친구를 사귈까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작은 매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불안해요, 항상. 그래서 다른 수익처를 또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뭘 하겠어요? 2호점 차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2호점을 이렇게 차리려고 하면 또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똑같이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딜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1호점 내가 온전히 할 테니까 2호점만 집중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장님, 솔직히 사장님도 또 오픈하는 거 힘들 테니까 내가 2호점 준비까지 도와주겠다. 대신 내 역할 좀 해줄 사람, 파트로 해줄 사람 좀 구해줘라.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장을 오픈하는 시행착오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사장님도 배우지만 여러분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엄청난 거예요. 모든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배울 때 단순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주는지,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얼마를 벌어가는지를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집중하시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2년이라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못 기다려요. 왜? 너무 급하거든. 너무 급해요. 왜 1년이라도 빨리 장사를 해야 먼저 벌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인고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치로 말씀을 드릴게요. 2년 더 일찍 창업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일단 기초로 들어가서 여러분, 창업 비용은 대략 8천만 원 정도로 잡을게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3년을 일을 해야 되겠죠. 3년을 일한 돈은 8천만 원을 가지고, 그리고 계약을 시작을 하면 얼마를 내요? 보통 2년을 하죠. 그럼 돈 모아서 창업하고 망한다 칩시다. 그럼 얼마의 시간이 날아가는 거죠? 5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날아가는 거죠?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날아가요. 왜? 내가 그 2년이란 세월 동안 날리는 그 기회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그러면 시간은 5년이고 금액은 1억 5천 정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간으로만 따질게요. 20세 때부터 창업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60세, 아니 50세죠. 60세는 일하기 힘드니까 50세 될 때까지 계속 실패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몇 번이나 인생의 기회가 있을 것 같으세요? 딱 6번밖에 없어요. 6번이에요. 인생에 6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창업을 한 이후에 이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을 보시면 상위 20%가 한 1억 정도가 넘고요. 중간에 있는 60%가 약 6천만 원이고요. 하위 20%는 1천만 원도 못 법니다. 그러면 이걸 좀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벌수 있는 이 자영업자 평균 기대 수익률은요. 6,158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죠? 창업은 주사위 굴리기에서 내가 20%, 60%, 20%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로 따져볼게요. 여러분, 서울대 가고 싶죠? 연대, 고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찍어서 될까요? 찍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노력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대학교 가려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도합 12년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을 왜 갑니까? 취업 때문에 가잖아요. 거기에 대학 4년까지 16년을, 별로 벌지도 못하는 푼돈 벌려고 취업하면서 왜 대체 몇 억씩 벌수 있는 사업을 할 때,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왜 1, 2년도 못 버티는지 전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창업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창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해봤지만, 제가 목표한 음식점이라는 사업은 최소 6, 7년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건 상타를 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2년을 했을 때 20%, 상위 20% 안에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아니면 상위 60% 중에 40%를 차지할 확률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창업하면 어떻게 돼요? 하위 20%를 차지하거나 중위권 그60% 중에 20%를 차지할 확률이 있을 거예요. 저는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도 있겠죠. 수능도 오지선 다용해서 찍으면 맞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업은 되게 정직해요. 내가 한 만큼 나와요. 그리고 운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 60%, 20% 요거를 따졌을 때 기대소득은요, 준비를 2년 동안 했을 때 7,80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고요. 준비 없이 하면 3,500만 원도 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거의 두배 차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산하면 준비 없이 창업을 했을 때는요, 여러분, 3년 동안 창업자금 모으고 2년 동안 가게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시드머니는 당연히 없겠죠. 그게 다니까. 그러고 나서 스타트를 딱 해요. 그러면 4년 정도 했을 때 얼마를 버냐? 1억 4천 정도를 법니다. 물론 이건 세 전입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날로부터 창업이 딱 끝나고 나서 4년을 운영했을 때 얼마의 기간이 흐르냐? 9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나한테 남은 건 뭡니까? 지금 약간 연명 중인 그런 매장과 사망한 매장이 아니라 연명 중인 매장이에요. 간당간당한 거. 그 매장과 현금 1억 4천만 원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2년만 창업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똑같이 투자 기간 7년. 왜 7년이냐? 5년에서 2년 정도를 더 일을 하잖아요.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러고 나서 똑같이 8천만 원 드는데, 시드머니는 6천만 원이 생겨요. 왜? 2년 동안 또 6천만 원 모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2년의 소득이 합산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들어갔을 때 2년 정도 준비를 하면 기대소득이 약 7,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2년의 소득이 약 1억 5천이 돼요. 벌써 내가 준비 안 하고 창업했을 때에 비해서 이미 그 수치를 2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9년 뒤에 남는 건 뭐예요? 돈, 시드머니 6천만 원과 2년간의 소득 합산한 2억 1천만 원에 이 간당간당한 연명하고 있는 매장이 아니라 성업 중인 매장을 얻는다는 거예요. 매년 비교를 했을 때 얼마가 차이 나냐? 8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따지고 보면 더 많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더 차근차근 착실히 준비해서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수치로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물론 개인차도 있을 거고요. 수치에 대한 계산도 너무 이거는 대략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만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은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매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으로 배우는 거는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의 돈을 아껴줄 수 있는 거, 더 많이 벌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인내하시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인자가 세 번이면 뭐라고 하죠? 살인도 막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세 번만 참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물론 창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참을 인자가 세 번이면 그 다음에 네번 참고 다섯 번 참고 여섯 번 참는 게 자영업자의 인생이긴 하지만 기억나시죠? 노예정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적응이 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의 동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미래의 동료가 과연 왜 중요할까? 언뜻 어렴풋이 짐작은 가는데 아마 확실히 모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